안녕하세요. 양산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능 국어에서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어학습법 여러분들 만점 받으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국어 크게 보면 화작문, 독서, 문학 이렇게 있죠. 선생님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화작문 중에서 문법 그리고 독서, 문학 중에서 시문학, 소설문학 이렇게 학습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형태소 매우 심플한 이야기 형태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문법 공부하기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법 하면 스트레스를 딱 먹어요. 예. 여러분들 나이 때 법, 아씨, 스트레스 그 자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질 좀 죽이시고. 자, 문법 파트에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태소, 파생, 뭐, 의근, 그리고 의문 변도, 이런 이야기 나오면 멘붕 일어나죠. 근데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형태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자, 형태소 일단은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 4종 8권 문법 교과서에, 교과서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놓치고 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아, 스트레스. 자, 왜 이야기라고 했는가 하면,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국문과였죠. 국문과였는데, 이 형태소 할 때, 다가갈수록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야기야. 그래서 서울대가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서울대 친구들한테, 야, 청강해도 되냐? 라고 했더니, 해도 된대요. 예. 요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예, 열심히 한 학기는 아니지만은 한 3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때 서울대 계시는 선생님 성함이 이자, 익자, 습자 쓰시는 분이었는데 엄청난 기대로 갔는데요. 형태소 강의하시면서 계속 거의 뭐한 학기 내내 미니멀 미닝풀 유닛 이야기만 하셨어요. 예. 아씨, 이 뭐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났을 때 와, 정말로 저 말이 대단한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런 게 실리는 거야. 자. 수능 문법 학습은요, 필수 개념 용어를 익힐 것. 이게 답니다. 예. 필수 개념 용어. 그리고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만 졸라 푸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아, 여기서 다 나온다더라. 해서 막 입에서 풀고 하면서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는 좋은 방법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필수 개념 용어를 익힐 것. 뭐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할 때. 자, 수능 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선생님도 이 메가스터디에 그날 해설 강의를 해놨는데요. 자, 보기가 있죠? 예, 반드시 보기가 나옵니다. 이 수능 문제의 보기는요, 교과 과정에, 4종 8권에 있는 교과 과정에 필수 개념 용어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어렵다는 이 형태소도요, 교과 과정에 보면, 자, 형태소. Minimal, meaningful unit in the sentence structure. 이랬어요. Unit,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요새 애들은 롤게임에 미쳐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unit, 그러면, 선생님은 그 테란을, 테란에 살아있는 신화인데요. 예. You are a piece of meat, boy! 디누알. 뭐, 그쵸? 걔네들이 unit 단위예요. 자, 이게 뭡니까? 문장 구조 안에서. 최소 의미 단위. 아, 이게 다예. 자, 나는 사과를 먹었다. 자, 한번 뜯어봐라. 했을 때 나. 예. 는 주격조사. 물론 보조사입니다만 일단 주격조사. 사과. 그쵸? 예. 목적에 해당이 되네요. 를 목적 격조사. 못. 기본형 먹다의 으간. 그리고 엇.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 다, 의미, 예. 그렇게 해서
최소 형태로 이렇게 뜯어버리는 게 이게 형태서야.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생님! 사과도 뜯을 수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인데? 이거 사! 난 책과 씨름했어. 그런데 이마! 문장 구조 하에서 이 사과는 더 이상 뜯을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in the sentence structure, 문장 구조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다. 자, 잣나무에 잣이 열었다 이랬어요. 열렸다가 아니라 열었다를 써죠. 예, 잣나무에 잣이 열었다. 형태수 몇 개? 어씨, 몇 개지? 야, 샤빡! 예, 잣나무에 잣이 열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왜요? 어씨, 예,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잣나무는 잣과 나무로 또 뜯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잣나무에 잣이 열었다. 졸라 쉽네요. 예. 자, 자립의존. 와, 스트레스 먹는데 스트레스 먹으시지 말고 여러분들 이 형태소를 할 때 첫 번째 던진 메시지 있죠. 최대한 뜯어라. 무조건 뜯어라. 뜯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자립, 홀로 올 수 있는 것. 자, 잣, 나무, 잣, 예. 홀로 올 수 없는 거, 의존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예. 이, 열, 었다, 예. 미리 뜯어라, 잣나무에 잣이 열었다. 이럴 때, 잣이 뭐지? 열이 뭐지? 잣은 앞에서 중복되는데, 이러지 마라. 여기서 뜯어 놓은 데에서 찾으라고. 자립을 물으면 이렇게 미리 뜯어놓고 얘가 자립이네, 얘 혼자 자립이네, 얘 혼자도 자립이네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걸 안 뜯어놓고 보니까 이게 멘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은요 약속이야. 얼마 어떤 놈이 정한 거야. 따라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자, 뜯어놓은 상태에서 생각할 걸. 이게 답니다. 실제로는. 예. 자, 나는 사과를 먹었다. 미리 뜯으라니까. 나는 사과를 먹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뜯어놓고 자립하느냐? 자립한다. 나 자립할 수 있네. 사과 홀로 올 수 있네. 먹 홀로 못 오네. 예. 의존은 널 먹었다. 먹이 왜 의존이지? 이러지 말고 미리 이렇게 뜯어놓고 보시면, 야, 여기서 자유자재를 한번 해볼게. 나 자립. 사과 자립 끝. 그러면 얘는 의존. 얘는 의존. 얘도 서로 의간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간, 의미, 예. 얘는 의미가 다시 뜯어진 거야. 하나는 과거 시제, 하나는 말 끝에 오는 의말, 의미, 요렇게. 자, 그러면 자립의 유무. 항상 미리 뜯을 것. 잣나무에 잣이 열었다 해서 자립한다. 혼자 올 수 있냐? 얘 혼자 올 수 있다. 얘도 단독으로 올 수 있다. 에, 이건 아니지 임마. 얘 홀로 올 수 있다. 이 이빨이잖아요. 하지마. 예, 문장 구조 하에서 얘는 의존되는 거죠.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문장 구조 하에서 얘는 열었다. 기본형 열다의 의간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열이 단독으로 올 수가 없어.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혼자 올 수 있느냐, 뜯어놓고 혼자 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자립의 유무에 따라 자립과 의존 이렇게 나누고, 실질적 뜻이 있느냐, 항상 미리 뜯어놓으라니까. 잣나무에 잣이 열었다. 야, 실질적.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게 잣나무 잣, 여기까지는 뭐랑 자립이랑 똑같은데, 자, 이 열이 뭐냐 했을 때 문장 구조가 뭐죠? 잣나무에 잣이 열었다 할 때 열이 뭐죠? 아, 열은 기본형 열다의 의간이구나. 그래서 아, 저건 오픈의 뜻을 가지고 있구나. 뜻만으로 놓고 보면 아, 오픈의 뜻이 있다. 됐냐? 었다는요, 뜻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실질을 빼내고 나면 거기에 남는 게 형식 형태소인데요.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만 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형태소 이게 답니다. 예, 자립할 수 있느냐, 자립하지 못하느냐, 자립 형태소.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자립 못하면 의존. 실질적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질과 형식으로 나눈다. 이 모든 것은 최소 의미 단위로 미리 뜯어놓고 살필 것. 이게 답니다. 자, 에잇! 한 방에 다 정리하자, 씨. 자, 우리가 이게 담화, 문단, 문장, 어절, 단어, 형태소, 음절, 어문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 되게 싫어하는데, 야, 담화는요, 우리 수능 제시문, 보통 다섯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수능 제시문, 그 텍스트를, 그 제시문을 담화라 합니다. 문단은요, 문장으로 구성된 문단 있죠? 한 다섯 개 정도로 담화가 이루어져요. 예. 자, 문단. 문장,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것. 자,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나 주어. 먹었다. 서술어. 자, 얘는 하나의 문장이다. 됐죠? 어절은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예요. 띄어쓰기 단위.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아니야. 그런데 하나, 둘, 삼 어절. 됐죠? 삼 어절. 됐어요. 자, 단어와 형태소 이거는 구분하는 법이 세계적으로 어려운데요. 뭐 또 한 방에 이야기할게요. 어문. 어문이 뭐야? 어문은 자음. 이 자음과 또 모음을 뜯어놓은 상태. 자음과 모음을 뜯어놓은 상태야. 니언, 아, 니언, 어, 니언. 이렇게 가는 거. 알겠지? 그러면 몇 개 졸라 많아요. 예. 음절은 뭐냐?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예. 음절은 여덟 개. 형태소는 minimal, meaningful unit in the sentence structure. 최소 의미 단위로 가면 나는 사과를 먹었다. 특히 얘를요, 어간 뒤에 쪽을 의미라 하는데 요 의미는요, 또 이 어말 의미, 말 제일 끝에 오는 거.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니까 말은 졸라 길어요. 과거 시제. 얘보다 먼저 와요. 그러니까 먼저 선.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 음할, 음이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쉬운 말이에요. 얘는 과거 시제 표시하는 것. 예. 과거 시제 표시하는 형태소. 얘는 말 끝에 오는 형태소 해가지고 얘가 음이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단어는요, 예. 단어는, 예, 여러분들 명사만 단어로 알고 있는 사람 안 돼요. 조사를 한번 떼보세요. 조사. 조사. 여기서 조사를 한번 떼보세요. 예. 조사를 떼보세요. 이렇게 분리했어요. 조사를 분리한 총개수. 개가 바로 단어입니다. 자, 어때요? 하나. 조사 떼내는 놈도 봤다. 둘. 예. 셋. 넷. 다섯 개. 예. 우리가 이제, 아, 음운 변동 이전의 학생들이 제일 괴로운 끝이야.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요. 선생님 옛날에 수학 되게 못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아씨, 어떤 놈, 개발하는 놈도 있는데 그 개발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 내가 못 받아들이냐? 라고 마인드 바꾸니까 그때부터 달라졌죠. 그리고 또 학교도 갈 수 있게 되었고, 예. 자, 이제 추가하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리고 EBS 교재에 잘 나오는 이거 나오면 멘붕 일어나는데 형태소의 이 형태, 이가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형은 모습이다. 형태가 다르다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태소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모습이 다른 그런 형태를 형태소의 이 형태랍니다. 우리가 목적격 조사는 뭐 있죠? 을을. 예. 목적격 조사로 을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을이 붙었다. 어떨 때는 을이 붙어요. 왜 그럴까요? 요 앞에 요 받침이 있고 또 받침이 없고 우리 유식한 말로 음운 환경이라 하는데 이 음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을이 됐다가 을이 됐다가 그래요. 뜻은 목적격 조사로서 똑같다. 그렇지만 이 앞에 환경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뭐야? 밥을이 되고 하나는 사과을이 아니라 사과를 될 때. 자! 뜻은 같고 모습이 달라지는 요 형태소를 우리는 형태소의 이 형태란다. 자, 옛날 수능에 나온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요. 자, 여러분들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문법에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보기를 줘요. 보기를 주는 게 고마운 건데 이 용어를 모르니 이 보기가 깝깝해지는 거지. 자,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도 이 보기에 준 거야.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 형태라 한다. 예컨대 주격조사는 주격조사 이가께서가 있죠. 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 영희가, 뭐 철수가, 예, 어로 나타나고 몸으로 끝날 때는 철수가, 그렇죠? 예, 예, 경철 이,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 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 이 수능 모습에서 반드시 문법에는 이렇게 보기가 주어집니다. 자, 형태수의 이 형태 관계에 아닌 것, 아닌 것을 찾아라. 그 이야기예요. 형태수의 이 형태가 아닌 것 찾으세요.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 예.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Arrive at 광주.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from 경주. 전혀 다르네요. 얘는요 전혀 달라요. 부사 격조사수로 그 뜻이 다른 겁니다. 얘는 광주에 도착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아, 이건 형태수의 이 형태가 아니라 부사 격에서 하나는 출발 하나는 도착이라는 그 뜻이 다른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예, 물감으로 made of, 예, 크레스파스로, 예, 얘는 뭐뭐로 재료로 하는 뜻은 같죠. 모습은 달라진다. 앞에 환경에 따라서 형태수의 이 형태 탁구나 치자 수영이나 하자 뜻은 똑같아요. 예, 그러나 모습이 나이나 형태수의 이 형태 받으면 주면 형태수의 이 형태. 자, 이거를 친 애들이 있는데 얘는요 명령형으로서 어떨 때는 아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으라로 나오는, 예, 명령형 음이 형태수입니다. 형태수인데요 어쨌든 요 발음 환경에 따라서 아라 으라로 나타나 뜻은 같아 모습은 달라지는 형태소의 이 형태. 여러분들 할만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가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보기 다 주는데도 그걸 억셉트할 줄 모르니 아이고 이거 문법 어렵네 그러는데요. 아니야, 이거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정말로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다음 문제는 2014년도 대비 메가스터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문제였는데요. 학생들이 이 문제에 나왔을 때 욕 많이 했죠. 근데요 사실은 좋은 문제예요. 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반드시 이렇게 문법 문제는 보기를 줍니다. 단어를 분석한 단위가 형태소인데 형태소는 보통 뜻을 가진 가장 이렇게 보기에서 다 줍니다. 예, 로 정의됩니다. 형태소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그렇지 않은 의존 형태소, 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 그렇지 않은 형식 형태소. 자, 다음 문장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우리가 한번 형태소 공부했으니 뜯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예. 형태수 10개네요. 자, 이거를 미리 뜯고 가면 참 쉬운데, 예. 자,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는 모두 9개, 10개인데, 예. 정답은 바로 적절하지 않은가? 1번이죠. 오늘은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수에 속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뜻이 있냐, 없냐 할 때는 이 자립 형태수는 또 뭐도 된다? 실질 형태수도 된다. 알겠지? 예. 자, 그 다음에 N은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제 문법적 기능만 할 때는 실질적 뜻이 있냐 없냐 했을 때 바로 N은 형식 형태소도 됩니다. 아주 끝장을 내네요. 먹은 먹다의 의간이죠. 먹다의 의간, 기본형 먹다의 의간. 자, 실질적 뜻이 있냐 없냐 문장 구조 하에서 먹다는 아 먹다, eat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실질 형태소 됩니다. 다만 얘가 자립할 수 있냐 없냐를 했을 때는 뒤에 의미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실질 형태소면서 자립할 수 자립은 안 된다. 뒤에 의미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다. 자, 얘는 엇 과거 시제를 나타내 문법적 기능으로 봤을 때 형식 형태소. 그리고 역시 엇 예.
단독으로 오기 힘드니까 이 문장에서는 결국은 뭐다? 예, 의존 형태수입니다. 자유자재로 되죠.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형태수는 게임 끝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평가원 문제로서 학생들을 참 괴롭혔던 유명한 문제인데요.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물론 이거는 단독 형태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뒤에 형태수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 멘붕이 일어난 거야. 자, 아바피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이 똑같이 피읍인데 왜 여기 아파피 이래 안 되고 왜 아바피 되죠? 피읍과 비읍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답변을 줬어요.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그러니까 형태소란 말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 거야. 형식이 뭐더라? 문법 기능만 하는 이런 거를 형식 형태소라 한다. 그렇지. 올 때는 이 파이널 받침 피읍을 제음가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앞피 할 때, 자, 앞에 거 일단 보지 말고, 이렇게 형식 형태소가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형식 형태소 실질적 뜻이 없을 때나 그냥 제음가대로 소리 난 대로 그대로 뒤로 옮겨서 적어준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아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아, 으,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이런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될 때,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서 잠깐만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 뒤에는 분명히 여기에 아, 몸이 오고 얘는 앞이라는 그렇지, 실질적 뜻이 있지. 얘는 이빨, 실질적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붙은 말이야. 형식 형태소야. 그러면 얘는 뭐야? 실제로 뜻이 있네요. 이랬을 때는 얘의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연결시키면 아, 바, 피 이렇게 된다 이야기인데, 다시 돌아옵니다 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에서 오게 되면 그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바피는 이렇게 아바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 소리 그대로 나는 것, 또 하나는 대평으로 소리 나는 거, 얘를 한번 들어보자 이랬는데요. 무르피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무르피아 이래 됐어요. 얘가 뜻이 있어 임마? 예, 뜻이 없지. 그랬을 때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무르피아,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 야,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겠네. 아래, 그래 임마. 예, 얘는 뜻이 있네요. 그랬을 때는 어떻다? 얘의 대표음 어떻게 해요? 비읍으로 발음 내서 무릎 아래. 이렇게 해당. 정답은 1번이네요. 예. 선역히나, 이나가 뜻이 있냐, 임마? 뜻이 없다. 형식 형태소다. 그랬을 때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서 키나. 됐죠? 예. 기억에 해당이 되고, 선역해서는, 이거 뭐 똑같아야 되지. 예. 기억이 뭐더라? 소리 나는 대로. 예. 그러면 선역해서 S가 실질적 뜻이 없네. 그러면 얘도 그냥 그대로 기억에 해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어요. 예. 겉으로 그다가면, 와, 얘는 뜻이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서 겉으로. 아가미, 아가미, 예, 뜻이 있네요. 그랬을 때 얘의 대표음은 디귿이에요. 그 어떻게 하라? 한마디 뒤에서 해줄게. 그다가미.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똑같을 수가 없죠. 얘는 그 소리 나는 대로, 얘는 대표음으로 했다. 예. 자, 소리 나는 대로가 기억, 대표음으로 니언. 그랬을 때 얘는 기억, 얘는 니언 이렇게 해야지 맞죠? 백꽃이 백꽃이. 아, 이제 이가 아무런 뜻이 없죠. 그럼 백꽃이 이렇게 되는 거고, 백꽃위, 위아래. 아, 뜻이 있네. 그러면 얘는, 얘의 대표음은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백꽃이. 예. 그러니까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기억에 해당이 되고, 얘는 니언에 해당이 되죠. 둘 다 니언이라 했으니 틀렸다. 예, 아무런 뜻이 없다. 그대로 비제. 예, 얘도 그대로 비지며 모두 기억에 해당된다. 그렇죠? 예. 자, 다시 한 번만. 예. 자, 여러분들 그 음절 끝소리 규칙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역시 교과 과정에 나오는 세계적인 이야기 한 방에 외우고 갈게요. 예. 우리가 아설 순치 후, 예, 뭐 훈민정음이기 때문에 애들 멘붕이 일어나는데, 아설 순치 후 어금니, 혀, 입술, 이빨, 그리고 목구멍. 예.
발음 기관입니다. 전부 입과 관련이 있죠. 여기서 치연만 살짝 이렇게 칸을 하나 나눠주고, 예. 자, 이것도 못 외웠으니, 여러분들, 딱, 악, 예, 악, 예. 설에 뭐 해먹죠? 설에 떡 해먹어요. 예. 요런 것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으니, 숨밥통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예. 짠짠짠짠짠짠짠. 예. 이게 이빨 치자입니다. 치과할 때요. 예. 자, 한번 그려볼까요? 샥샥.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요 이빨의 모습, 예, 취험할 때 저 시옷이 따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개 더 붙여서 얘는 두 개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목구멍 모습 한번 그렸네요. 대체 얘만 되면 게임 끝입니다. 키키키, 예. 디디티, 빵, 파, 샹, 짱, 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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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지금은 필요 없고, 예. 혀 모습 한번, 예. 입술, 예. 이빨은 여기 어금니를 그렸으니 헷갈릴까봐. 그리고 이 목구멍 간단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다가 반치음 시옷, 반설음 리얼만 합치면 훈민정음 23자 같아죠. 예.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절 끝소리, 음절이 아까 뭐라고 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 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 했다. 그러면 만약에 부엌 이랬어요. 예. 자, 음절 끝소리 나는 부분 요거죠. 예. 야야야야야. 얘의 대표음이 뭐야? 그 줄 맨 앞에 줄. 됐냐? 야, 꽃밭 이랬어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야, 얘의 대표음이 뭐다? 맨 앞에 줄. 됐나? 얘의 대표음 맨 앞에 줄. 됐냐? 얘의 대표음 맨 앞에 줄. 얘만 좀 조심해야 돼요. 얘의 대표음 맨 앞에 줄. 그런데요. 예. 여러분들,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이 같아요. 또 이런 말은 오늘날 안 써요. 그래서 모든 것의 대표음. 허허, 대표음. 예. 이랬으니, 이런 것들, 특히 오늘날 쓰는 이런 것들의 대표음이 디귿이다만 알면, 대표음으로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뭐다? 기역, 디귿, 비역. 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예, 헷갈릴 게 없어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무조건 이렇게 이런 받침 왔어요. 그랬을 때 예, 이런 받침 왔어요. 예, 됐냐? 이게 좀 어렵다. 이런 받침 왔어요. 이런 받침 왔 무엇이 똑같은가 했을 때 아, 예, 예의 대표음 예, 아까의 대표 디귿을 쓴다. 됐냐? 기역, 디귿, 비역으로 나오는 이 대표적인 형태를 대표음으로 발음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 한다. 알겠죠? 예.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자, 무릎이야. 자, 여기 아무런 뜻이 없다.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됐나? 예. 무릎 아래. 오, 얘는 아래란 뜻이 있다. 위아래란 뜻이 있다. 그러면 얘의 대표음 뭐다? 비읍이다. 그래서 이어쓴다. 무릎 아래. 되죠? 예. 선역이나 선역키나 선역해서 얘는 뜻이 없어. 형식형 대소다. 그대로 소리나게 선역키나 얘도 뜻이 없다. 선역해서 됐죠. 그래서 선역키나 선역해서. 오케이. 예. 자, 겉으로 그다감이 와 얘는 어로가 뜻이 없지. 여 아감이 뜻이 있다. 뜻이 있으니 얘가 대표음 대표 뭐 디귿. 예. 그다감이 됐죠. 예. 백꽃이 백꽃 위 아 얘는 위아래 뜻이 있네. 그러면 얘의 대표음 시옷이 아니고 디귿입니다. 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 백꽃이 백꽃 위. 오케이. 빚에 빚이면 아무런 뜻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소리한다. 자, 여러분들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예, 문법이 제일 어렵다는 이 형태소도요. 예,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법 공부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교과과정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요. 예, 선생님 강의 중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국어 문법. 예, PPT 버전. 예, 심플하게 강의해놨어요. 예,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 공부해서 문법 다 맞으면 이 문법을 축으로 어떻게 한다? 화장문. 화법, 장문,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법, 장문, 문법까지 다만 맞아 나가겠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문학과 독서 중에 독서를 한번 다 맞아 볼까? 아니야, 나는 문학부터 먼저 맞을래. 이렇게 파트별로 쪼개가지고 결국은 만점을 위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뭐 신나요? 알겠어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서요. 남들 잘 치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꼭 열심히 해서 반드시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